없습니다. 그냥 음악 풀어놓고 걸릴 때까지 계속 줬고요. 그리고 나팔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복고니까 예전 춤 중에 유행했던 거 중에 이렇게 찌르는 게 패션 춤이란 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는 게 허슬인데 허슬로 찌르자 해서 저 나팔바지는 춤이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됐고 그 나팔나팔 할 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곡에 나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뭐 나팔나팔 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춤 이름을 제가 지어본 적은 없어요. 말춤이야 워낙 말춤이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춤이니까 그냥 말춤이라고 붙였던 거고 그리고 그 대디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동작이 반복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아마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흔드는 춤이 아마 제일 늘에 나오실 겁니다. 근데 그 춤의 제목은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누군가가 지어주시지 않을까. 사실 기바람은 요새 내친 분들이 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그럴듯한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지 않을까. 춤의 이름은 없고요. 어쨌거나 대디 나팔바지 두 곡 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으로 가장 신나는 음악을 가장 신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고 현재 오늘 날짜로선 이 음악에 제가 출 수 있는 가장 신나는 춤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신호원께서 죄송하지만 Q&A 타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서현 씨께서는 마지막 인사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고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쁘지 나중에 와주셔서 이렇게 제가 드리는 얘기에 귀도 기울여 주시고 또 저에게 뭔가를 궁금해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관심의 반증이겠죠.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쟤는 왜 대도한테 겸손 떠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래서 사람은 매도 맞아봐야 되는 게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무관심을 받아본 적도 있고 질타를 받아본 적도 있기 때문에 매번 관심을 가져주실 때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래 걸려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떤 팬분이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래된 음반이 아니라 숙성된 음반인 것 같다. 그런 음반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곡 듣기보다 전곡 듣기를 작품자로서 권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상 차림입니다. 재밌게 잘 감상해 주시고 기자분들도 오늘 밤 자정에 음원이 공개되면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실 때 들으시면은 자양강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들으시고 노래 어떤지 이렇게 좋은 글 또 이번은 그냥 그렇다 어떤 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3년 5개월 만에 정규 음반을 발표한 가수 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